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자, 드디어 여러분들 교과서 248페이지 바로 마지막 역사원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대에는 이 중국사에서는요. 바로 이제 당나라가 어떻게 등장했었고 멸망을 했었는지 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중국사에서 봤을 때 당나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내용이 이제 248,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점 여러분 좀 각오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따라와 줄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로 8단원, 아니 9단원,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를 보면요. 첫 번째, 1번, 송, 원, 명, 청대의 정치적 변화와 동서교류. 자, 이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송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크게 발달하다에 대해서, 먼저, 황제 중심의 문주의 정책을 실시하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먼저 송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아니 왜 난데없이 뜬금없이 송나라가 등장하냐? 이제 이 앞에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로 절도사가 너무 확장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되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이 절도사 출신이었던 주전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나라가 최종적으로는 멸망을 당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세력이 당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을지언정 전국을 전부 다 통치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되는 힘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중국은 중앙에는 5개의 커다란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10개의 국가들이 존재했었던, 좀 짧긴 했었지만, 몇십 년안 되는 시간이긴 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여러 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5대 10국식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조 중에서 그 5대의 가장 강력했던 마지막 왕조에 해당된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후주라고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주에 바로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절도사였었던 것이죠. 이 후주에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전의 황제는 되게 성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를 잘 통치했었던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던 사람은 굉장히 좀 나이가 어리고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통치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을 침공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이 조광윤이라고 한 사람이 절도사의 그런 직위로서 이제 그 후주라고 한 나라의 군대를 상당수를 끌고서 이때 당시에 출정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인망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출정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을, 이 조광윤이라고 한 사람을 스스로 이제 황제로 즉위해달라고, 어차피 후주라고 한 나라의 군권은 전부 다 당신이 갖고 있으니까 가진 김에 당신이 아예 그냥 나라를 다 가져버리라고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후주라고 한 나라를 이때 당시에 멸망시키고서 이 조광윤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국가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송이라고 한 나라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멸망시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멸망되었었던 나라의 마지막 왕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제거되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이 조광윤은 나름대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요, 당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말 많이 시행을 했었었대요. 결과적으로 이 조광윤은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긴 했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국내에 중국 안에 있던 여러 개의 왕조들을 하나하나하나 전부 다다 이제 물리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송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분열돼 있었던 바로 5대 10국은 다시 송이란 나라로 하나로 통합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이 송나라도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조광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국가를
이제 건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당나라 말기에 바로 국가를 멸망시킨 원흉이라 볼수 있었던 이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이 아직까지도 없어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5대 19시기 때에 각각의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나라를 세우는 일은 되게 흔했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각윤이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나라를 세우긴 했었지만, 이후에 바로 이 조각윤이 바로 국가를 만들게 되었을 때, 절도사 출신에 해당되는 부하들 중에서 이 조광윤이 죽은 다음에 그 후손을 배신하고 또 나라를 세우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광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조광윤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는 바로 뭐냐면, 이딴건 몰라도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 자체를 이 세상에서 아예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절도사는 지방에 자치적인 그런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군사령관입니다. 무인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무인이었던 절도사 세력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로 이 무관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관의 반대말 바로 문관이죠. 바로 이 문관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하나의 일화긴 한데, 바로 이 절도사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이때 당시에 조광윤은 한 가지 꾀를 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조광윤은 이제 자기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중국 거의 대부분 다 통일하게 되었을 때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이었었던 절도사 출신에 해당되는 부하들을 전부 다 한자리에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우리 어느 날 가가지고서 한잔 마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조광윤과 같이 이제 놀러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한잔 마시면서 막 이제 즐거운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조광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걸 보고서 이때 당시에 이 절도사에 해당하는 이 부하들이 황제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폐하께서는 왜 우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이 조광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한다. 그대들이 언젠가는 나를 배반하거나 혹은 내 자식들을 배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절도사 출신에 해당되는 그 부하들이 조광윤에게 저희들은 절대 황제 폐하의 자식들과 그 다음에 바로 황제 폐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조광윤은 그대들은 반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들의 자식들도 반역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조광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내가 한번 그대들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겠다. 그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바로 지금 즉시 그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직을 싹다 버리고 그냥 지방의 향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대들이 평생 동안 사치를 엄청나게 부리면서 먹고 살수 있도록 많은 재원과 부, 이런 것들 전부 다 조달해 주겠다. 근데 만약에 그대들이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대들의 안전을 난 절대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그 부하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절도사의 이제 그 관직을 그만두고서 전부 다 지방으로 낙향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것이 되게 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들 이후에도 또 절도사에 임명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조광윤을 비롯한 송나라의 황제들은 절도사 자체를 되게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약화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도사에게 집중되었던 강력한 힘들을 황제가 회수하게 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첫 번째, 문관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게 됐느냐? 좀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던 그런 사례처럼 절도사 자체를 아예 멀리 보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은 있는데, 이 관직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 절도사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모습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들은 이때 당시에 이 절도사들이 갖고 있었었지만 바로 이 절도사를 해체시키게 되면서 바로 이 지방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군대들을 중앙에서 전부 다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황제의 명령 직속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황제 직속하의 군대, 바로 금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새롭게 조성하고 이 군대를 기반으로 해서 황제권을 되게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바로 기본적으로는요, 원래 과거 시험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초시와 그 다음에 복시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먼저 한번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을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고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면접을 봐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관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맨 마지막 단계에 바로 과거를 시험 봤었던 관직 후보자들을 면접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 거예요. 즉 그 사람의 평생은 바로 지금 뽑아주는 면접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뒤집어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는 바로 자신을 뽑아줬었던 그런 면접관을 바로 스승처럼 모시는 그런 제도가, 그런 관습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면접관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관직들 중에서 하나의 무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뭉쳐가지고 나중에 황제의 권력에게도 도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과거 시험에서 합격해가지고서 관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황제에게 충성한다기보다는 나를 뽑아준 과거 시험 면접관에게 충성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면접관의 경우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나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날 잘 따라올 수 있을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황제는 전시라고 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제가 직접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황제가 마지막 단계인 면접 단계를 황제가 마지막 단계인 면접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에요. 이건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황제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 면접 시험을 딱 볼 때 너무 이제 인성이 이상한 놈이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자르겠죠. 근데 웬만하면 안 자릅니다. 자르지는 않은 대신에 다만 황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사안이라든가 질문 같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황제가 그 사람의 등급을 몇 등급씩 올려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대답을 잘 못한 경우에는 강등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단계에서 황제가 바로 이 과거 시험 응시했었던 관직 후보자생들을 뽑아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뽑아준 황제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서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보이다시피 과거제 전시제를 마련했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송나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점차 통치 제도와 그 다음에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부작용이 생겨요. 바로 무인이었던 절도사를 해체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 뛰어났었던 그런 군대들을 전부 다 중앙으로 흡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송나라의 변방 지역이 굉장히 힘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한 가지 유목민족도 되게 많이 침범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당시에 송나라가 여기 보이다시피 5대 19국을 전부 다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5대 19국을 다 통일하긴 했었어. 근데 북쪽 지역에는 요라고 한 유목민족 국가가 있었고요. 서쪽에는 서하라고 한 나라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당시에 송나라가 나머지 지역을 다 통일했었지만은, 이 북쪽에 있었던 어떤 한 나라가 요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도와준 대가로서 떼어줬었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바로 어디냐면 연운 16주라고 한 땅입니다. 이 연운 16주라고 한 땅은 원래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의 영토라고 생각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아직까지 통일을 하지 못했던 땅으로 바로 이 연운 16주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대 황제였었던 태종이라고 하는 황제 때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연운 16주를 두 차례나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이전서부터 바로 이 문치주의에 입각한 개혁 정책이 너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송나라의 뛰어난 무관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만큼 송나라가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됐어요. 무려 100만 대군에 해당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연운 16주를 공격했었지만 성들을 제대로 함락시키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것을 되게 침착하게 막다가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히려 바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이번엔 송나라에게 반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수도가 이때 당시에 개봉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개봉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히려 반격을 해가지고서 송나라의 수도가 함락되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좀 무서움을 타고 있었던 그런 황제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서 전쟁터에 나서서 반격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힘이 부침을 느끼게 되었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요나라의 군대가 후퇴를 하면서 송나라와 이제 화평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연의맹이라고 하는 화평 조약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 조약을 맺게 되면서 송나라는 요나라와 좀 불안전한 형태의 이제 그 국경선의 안전을 얻을 수가 있었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라가 더커 보여요? 아니면 송나라가 더커 보여요? 당연히 송나라가 훨씬 더커 보이죠. 자, 그 인구수는 훨씬 더이 송나라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했던 송나라가 요나라에게 패배한다? 이것은 곧뭘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이 문치주의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족은 바로 이곳에 대해서 이제 송나라가 별것은 아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탕구투축이 만들었었던 서하라고 한 나라도 이때 당시에 들고 있었었는데, 이 송나라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나중엔 송나라는 이 서하의 군대도 역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서하를 공략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서하가 바로 이 송나라를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서 그두 번째, 서하가 황제를 칭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제 그 신하국을 칭하는 대가로서 바로 매년마다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돈을 이때 당시에 서하에게 주게 됩니다. 요나라도 같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대가로서 매년마다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돈을 또이 요나라에게 주기도 했었었고요.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이때 당시에 이 송나라가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대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한 일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송나라에서 개혁적인 사람이 한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름 바로 누구냐면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에 왜 송나라가 이렇게 힘이 약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시대는 이미 옛날에 균전제에 의해서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줬던 시대보다도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송나라 때 이미 송나라 전체 인구수가 약한 1억 명 정도를 1억 명 정도로 생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땅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를 쌓았었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때 당시에 글을 읽는 계층들이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사대부라고 하는데, 이 사대부 계층들이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들을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좀 약간 좀 점잖게 그들의 토지를 빼앗습니다. 바로 거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빼앗게 돼 가지고서 그걸로써 자기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심지어는 상업에다가도 바로 이제 집중적으로
상업에다가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대상인으로 성장하는 사대부도 있게 되는 거예요. 사대부가 근데 대상인이 된다. 대상인이 된다. 이거 참 웃긴 것이죠. 사대부가 그런데 대상인이 된다. 이거 정말 웃긴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도 있게 돼가지고서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누군가가 많은 이권을 독점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만큼 자신들의 이권을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대상인과 대지주가 농토와 그 다음에 자본을 독점하게 되면서 나머지 백성들에 해당했었던 농민들과 소상인들은 돈과 토지를 그만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농민들에게, 그 다음에 상공업자들에게 이들의 힘이 점점 키워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예를 들면, 상인들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으로 굉장히 싼 이자를 붙여가지고서 돈을 빌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농민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송나라가 요어라든가 서화와 같은 그런 유목민족 국가들과 싸울 때 항상 부족한 게 뭐겠어요? 바로 기마병일 거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적들이 기마병이면 송나라도 기마병으로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항상 말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바로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왕한성은 국경선 근처 이런 쪽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국가에서 바로 말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고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가지고서 그들에게 말을 딱 주게 되면 바로 이 농민들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서 뭐 하는 데 쓰느냐? 소 대신에 자신의 농토를 개간할 때이 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농사를 짓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적들이 쳐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을 타고서 바로 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갖추는 보마법과 같은 그런 방법, 그 이제 군사 정책,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농민과 그 다음에 소상인들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그 다음에 각종 재정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가가 여러 가지 방어를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정책 같은 걸 시행을 했으며, 더불어서 국방력도 같이 강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실제로 이 왕한석이 개혁을 실시를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송나라는 일시적으로 군대가 좀 강화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기반으로 해서 당시에 주변에 있던 이민족이 몇번 쳐들어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걸 실제로 성공리에 막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냐면, 이때 당시에 이 법은 결과적으로는 중앙 정계에서 거대한 부를 갖고 있었었던 고위급 관료들, 이런 관료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도 많았었고 자기 소유의 바로 자본도 정말 많았었고 상단도 많았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사실상 탄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법이 아니라 바로 자기네들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법이다라고 해서 예법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법이라고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 지주라든가 그 다음에 대상인 계층에 해당되는 사대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 왕원석의 법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즉, 왕한석의 법을 신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왕한석의 법이 시행되기 전에의 법을 구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신법을 추구하는 신법당과 구법을 추구하는 구법당끼리 서로 정쟁을 너무 심각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황제가 직접 통치할 때는 항상 신법당이 항상 우세했었어요. 근데 황제가 죽고서 다음 때에 황제가 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황제가 어려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그 황제의 어머니가 대신 국가를 통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 쪽의 가문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바로 이 대상인이라든가 대지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법당을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법당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정계에서 쫓겨나고 구법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뽑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심각한 이런 당쟁 때문에 송나라는 국력을 굉장히
소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바로 이 요 나라가 이제 통치했었을 때, 이 북쪽 지역을 통치했었을 때, 바로 요쪽 근처에서 있었었던 바로 여진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켰었죠. 근데 발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민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배계층은 고구려인,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은 말간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말간인은 나중에 여진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근데 바로 이 여진족들은 자기네들의 국가이기도 했었던 바로 이 발해를 멸망시켰던 요나라를 굉장히 극도로 증오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려가 이 여진족과 좀 한바탕 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고려의 동북구성 정벌 여러분들 기억날까요? 자,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고려에게서부터 동북구성을 받은 다음에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 이 여진족이 점차 힘을 키워나가다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금이라고 한 나라를 세워요. 자, 금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고려에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요 나라를 공격하자고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고려가 이걸 거절하죠. 그런데 금나라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송나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치자고 얘기했었고 송나라가 희망했던 땅은 바로 여기 있는 연은 16주라고 한 땅이에요. 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오케이라고 생각해서 이때 당시에 이 금나라와 송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요 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생겨나느냐? 송나라는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바로 연은 16주 지역으로 침공을 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성 하나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송나라의 군대가 힘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금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 요나라는 이 금나라가 혼자의 힘으로 전부 다 멸망시킨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송나라가 주제를 좀 알아야죠. 이 요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다지 도움을 준 것도 없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송나라가 이제 요나라가 멸망이 되게 되자 바로 금나라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이 연운 16주 지역을 막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금나라가 열받겠습니까? 열이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열받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송나라에 질렸었던 이때 당시에 이 금나라는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바로 송나라를 침공하게 되었고, 송나라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었지만은 도무지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도 개봉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일부 황제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황제로 즉위를 하기도 했었었지만, 그렇지만 거기마저도 함락을 시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송나라는 북쪽 지역을 완전히 뺏기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 서진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요, 이 송나라도 운 좋게 황족 중에 한 명이 남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남쪽으로 송나라가 도망을 가가지고 남쪽에다가 바로 이 송나라를 다시 한번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그런 이 송나라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남송이라고 불러요. 남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금나라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송나라는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돼서 강남으로 피난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금나라는 사실 남송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남송의 군대들이 정말 피 터지게 잘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악비라든가와 같은 그런 이 중국의 전설적인 그런 장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자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송나라와 협상을 맺어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화해를 하긴 했는데, 당시에 이 악비는 그걸 이제 반대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악비는 계속해서 금나라와 싸우자고 이게 나섰는데, 당시에 송나라의 황제가 바로 이렇게 금나라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국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진회라고 하는 그런 권신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 악비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때 당시에 좀더 굴욕적으로 당시에 이 송나라, 남송은 바로 이 북쪽에 들어와 있었던 금나라에게 화해를 칭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바로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세패라고 쳐들어오지 않는 대가로서 이때 당시에 금나라에게 바치는 돈이었었습니다. 이 돈을 막대하게 돈을 제출을 했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송나라 때는 북송 때는 북쪽에 송나라가 있었을 때는 요 나라에게 형님 대우는 받았어요. 돈은 좋지만 형님 돈 주는 대신에 형님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남송의 경우에는 돈을 내면서도 금나라에게 스스로 친화를 칭하게 되는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남송이 너무 잘 버텼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북송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았었던 이 양쯔강 지역을 엄청나게 개발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개발하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열대 지방에 해당되는 곳이다 보니까는 1년에 농사를 여러 번 많이 지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면서 남송은 이때 당시에 남쪽으로 도망간 송나라긴 하지만 북송 때보다 오히려 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이 양쯔강 하류 지역을 강남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 강남 지역을 이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몽골족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서하들 멸망시키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남송도 같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로써 이 송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네, 일단은 프린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건국 5대 19 시대를 후주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이라고 한 사람이 조광윤 박스 이 사람이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밑줄 자 중국 통일 박스 자 별표 두 개 칩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당시 송나라 초반기의 통치 정책을 읽어서 우리는 문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치주의 적어주세요. 자, 문치주의. 자, 동그라미 1번 문관을 우대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절도사를 해체해버렸죠. 동그라미 3번 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금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엘리트 군대를 만들었었죠. 동그라미 4번 과거제의 전시를 마련합니다. 전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문관들에게 전부 다 제대로 된 충성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구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바로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를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문치주의 정책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군사력 약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유목민족들이 많이 침입했었다고 했었죠. 서하라든가 그 다음에 요라고 하는 거란족의 요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별표 두 개 빈칸 읽겠습니다. 왕안석의 개혁에선 동감 1번 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는 개혁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동감 2번 재정 확대 정책이 펼쳐졌고 동감 3번 국방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것이 처음에 효과가 있었으나 바로 나중에는 이 법의 시행을 두고서 이때 당시에 신하들끼리 붕당이 갈라지게 되면서 이들끼리의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지주라든가 대상인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지주와 대상인들의 반대로 자 실패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번엔 남송, 동그라미 5번에 남송에서는 자 금의 공격을 피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강남으로 피난. 동감 1번 막대한 빈칸을 적겠습니다. 세폐를 지급했고 동감 2번 이제 세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뇌물로 갖다 바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뇌물로 갖다 바친 재화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동감 2번 금내에게 신하를 칭했다라는 뜻입니다. 동감 3번 강남 지방 적극 개발. 자, 어디와 연합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남송으로 도망갔었지만 처음에는 이때 당시에 북쪽의 강자 몽골이 등장하게 되면서 남송은 옛날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또 시행을 하게 되죠. 바로 몽골과 손을 잡고서 이때 당시에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하지만은 송나라 군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이 몽골이 송나라를 공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몽골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칸해주겠습니다. 몽골과 연합하여 금을 멸망시킨 후또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